그러면은 24,000원을 160병 나누게 하면 이거 한 병 맞는데 200원 나와. 200원도 안 나와. 우리가 요만큼 팩에 사 먹으려면요. 얼마 들어가? 2,000원 들어갑니다. 예? 만드는 방법은 여기다가, 요거 맹물입니다. 그거 컵 하나 들어보세요. 예. 한 번만. 국가 대표님이 맹물인지 아닌지 한번 드셔보세요. 맹물 맞죠? 물을 여기다가 정수기 물이다 생수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저희 텐사전이 전기패드 전원이 필요 없어졌어요. 이것만 눌러주면 돼요. 소리가 삑 하고 나면 끝난 겁니다. 다만 한 번 더 누르면은 강해지니까 변비가 있거나 좀 다이어트 이런 분들 좀 이용수식 단위처럼 좀 살을 빼고자 하는 분들은요 한 번 더 눌러줘요. 그 강해지기 때문에 포만감 때문에 음식을 덜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네? 칼로리 조절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 이거 아까 그 맹물에서 뭘로 변하나 보세요. 같이 드세요 이번에. 네? 탄산수로 됐죠? 톡쏘죠? 네? 좀 강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한 번만 눌렀을 때 수돗물하면 딱 좋아요 맛은. 이번에 아까 두 번 눌렀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강하게 만들었고요. 탄산수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음료를 좋아하면은 여기다가 매실 액기스라든가 홍초라든가 여기 보시면은 요걸 넣으면 콜라가 되고 요거는 사이다, 뭐 자몽에이드, 레모네이드 어떤 맛에 드릴까요? 자몽에이드. 자 여기 보시면은 아니면 집에 있는 홍초나 매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자기 천연 시럽이 있으니까 시럽을 여기다가 이렇게 조금만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서 희석을 하면 돼요. 참고로 저희 시럽은 요거는 천연 시럽입니다. 여기는 색소, 방부제, 카페인이 안 들어갔어요. 여기에는요. 참고로 이거 맛보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너 찍느냐고 맛도 못 보네. 자, 여기. 고맙습니다. 이빠이 한 잔 가득 따라드릴게요. 요거 천연 시럽입니다. 자, 연하게 드시려면 시럽을 조금 내면 되고, 진하게 드시고 싶으면 시럽을 많이 내면 돼요. 자몽에이드, 자몽에이드. 자몽에이드. 네? 천연 자몽에이드입니다. 천연 자몽에이드. 예. 네. 네? 아주 맛있죠? 예? 네? 네. 아니면 생강을 갈아서 드셔도 돼요. 집에 있는 믹서기에다가, 뭐, 키위라든가 딸기라든가, 그런 거 갈아가지고 드셔도 되고, 이런 레시피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에이드 만드는 거, 탄산수 만드는 거, 아니면 스파클링 와인이라든가, 뭐 생막걸리 탄산수라든가, 잡곡밥이라든가, 집에서, 특히 이제 동치미 물국수, 여성분들은 새하단찌개, 피부 미용에, 탄산수가 너무 좋잖아. 네? 양귀비가 됩니다. 열을 받고, 탄산수를 세수를 하시면.